건강콜센터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56년생이에요. 56년생, 이제 70대 가까워 오신 거죠? 네네네.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요? 무릎이 예. 옛날에 한 10년 전에 연골이 찢어져갖고, 아이고. 예, 예. 연골 수술하고 남단부터 무릎이 계속 안 좋았는데, 네네. 요즘은 조금 걷기도 불편하고, 일상생활 하기도 불편하고, 계속 주사 맞고, 뭐, 병원 다니고 중간중간 그렇게 해도 예. 무릎이 안 돼서 이제 어떤 병원에 가서 저기 MRI를 찍었는데 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고 3기라고 얘기했거든요. 3기요? 예. 예. 그 어머니, 네. 예, 어머니 무릎이 처음에 한 10년 전에 시술하고서는 잘 쓰셨어요? 아니요. 아, 그 후로도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예,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럼 혹시 그동안에 다른 치료는 어떻게 뭐 해보셨어요? 주사나 약은 주사 하셨을 것 같고. 약, 예. 주사 치료. 그 정도만 하시고요. 네네. 다른 더, 좀 더 특별한 치료는 아직 해보신 적 없고요. 네네. 예. 지금 어머니 저기 밖에 장보러 네. 가시고 하는 거 막 쉬어가야 될 정도로 심하게 아프세요? 좀 아파요. 조금 아파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MRI 검사를 하시고 그 네. 병원에서 네. 관절 연골이 뭐 좀 남아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어요. 아, 없다 그러고요. 아유, 그러셨군요. 예, 아유. 예. 예. 아마 저기 뭐 예전에 좀 잘라낸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네. 크게 안 남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결국 이제 그 반월 연골판이라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치료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무릎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지만은 원상 복구는 안 되거든요. 아.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제 10년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네. 이제 점점 더 많이 나빠지시면서 결국 관절염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머니가 해볼 수 있는 치료가 인공관절 얘기는 들으셨지만 네. 인공관절 전에 여러 개 몇 개 해볼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줄기세포 이용한 치료들 아니면 증식주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절골술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네. 이제 그런 치료들도 가능한지 먼저 좀 확인을 해보시고 인공관절 네. 결정하시면 됩니다. 인공관절 네. 시기기는 근데 다리도 예. 되게 많이 휘었어요. 예예예. 예, 예. 아마 그랬습니다. 인공관절 시기는 급한 건 아닙니다. 급한 건 아니고 예 마지막에 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셔도 되니까요. 네, 너무 네. 급하게 결정하시지 마시고요. 먼저 네. 검사 결과 최근에 하셨으면 그 결과 네. 가지고서 혹시 이제 다른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네. 상담도 한번 다시 받아보는 거 좋습니다. 다양하게 들어보시고요. 네, 어떤 치료가 제일 좋을지. 뭐 중식 치료라는 그거는 네. 3개에 해당이 되는가요? 사실 이제 관절염 정도라든지 이제 네. 그런 것들도 관련이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네. 이제 증식 치료 주사는 다시 조직을 재생시켜주고 하는 효과가 있지만은 그 효과가 좋은 부위가 있고요. 이렇게 네. 아주 효과가 이렇게 아주 좋지 그러니까 아주 아.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고 네. 치료 효과가 좀 있겠습니다, 없겠습니다를 한번 좀 얘기를 네. 들어보시고 네.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이런 주사 치료, 줄기세포 치료, 뭐 절골술, 인공관절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공관절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다른 무릎 전문으로 하신 분하고 따로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면 그러니까 더 좋습니다. 병원에서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 수술하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수술하고 걱정되세요. 나서도 예. 또 이게 잘 구부러지고 사용될지 그것도 문제고 맞아요. 예. 한계가 있죠. 자, 네. 어머니, 그 정밀검사 MRI는 언제쯤 촬영하셨어요? 14일 정도예요. 아, 지금 14일 전에? 14일 날 촬영했어요. 아, 14일에. 이달 14일에 하셨으면 네. 원장님 뭐 최근에 하신 거니까 네. 어머니 그 검사 결과 잘 챙겨서 또 다른 무릎 전문 선생님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네, 따라서 경험에 따라 또 임상에 따라 경험에 네. 따라 이제 판단이 달라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만으로 74세요. 74세 어머니.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어머니 직접 원장님께 예, 전화기 조금 더 가까이 대어 주시고요. 예,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 무릎이 예. 아픈 지 오래됐어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냥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참고 아,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근데 예. 이제 하도 아파가지고 저기 정형외과 가가지고 이제 저 연골주사를 세 번 맞았어요. 예예예. 예, 예, 예. 맞고 났는데 맞고 조금 이제 아픈 건 아픈데 좀 부드러워가지고 예, 그냥 예, 이제 평상시에 생활을 했는데 예. 한 번은 조금 좀 많이 걸었더니 갑자기 다리가 뻣뻣해가지고 아, 걸으면 예, 제대로 못 걸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예, 예. 예 누가 병원을 이제 소개해줘서 갔는데 거기서 예. 이제 주사 맞고 나니까 좀 부드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거기 다니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예. 이게 수술하고 그런 데는 아니고 그냥 예. 뭐 염증 치료인지 뭔지 그렇게 거기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약을 예. 이렇게 이제 약을 먹거든요. 계속 그런데 네. 그 저 병원에서 이제 다른 데 병원에서는 이제 자꾸 여기저기 이제 한번 저 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수술하라고 그래요. 어, 예. 수술하라는 의견도 있죠. 예. 예,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수술하는 거 겁나가지고 예. 지금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삼기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아유, 뭐 저기 그래도 약 먹고 뭐 주사 맞고 하시면서 랜드로 아마 좀 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 그런데 지금 그게 뭐야 진통제하고 이게 예, 예. 통증 완화시키는 약이더라고요. 예, 예, 아마 이제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아마 좀 아마 불편하신 게요. 예. 이게 이제 편편한 길 같은데 뭐 산책이나 예. 이런 데 나가실 때 그때도 많이 불편하신가요? 예, 좀 걸으면 좀 불편해요. 걸으면 불편해져요. 예. 예. 집에서 혹시, 생활하는 건 좀 뭐 그냥 할 만한데. 예, 그 정도는 하시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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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리가 자꾸 오자 다리로 변해요. 예, 아이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아버님 어머니 무릎이 이제 뭔가 네. 문제가 한번 생겼습니다. 네. 예, 문제가 한번 생겼는데 네. 좀 정확한 검사라든지 네. 그런 건 없이 소위 말하는 증상 치료만 좀 하신 게 아닌가 좀 먼저 예,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정확한 검사를 예. 세밀하게 안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증상 치료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사실 이제 뼈주사 이런 거 있는데. 네. 그 주사 맞으면 뭐 물 차던 것도 내리고 아픈 것도 금방 좋아지니까 나은 거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네, 예, 예. 이제 그게 잠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치료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거 계속 그런 식으로만 치료하다 보면 관절염 심해져서 나중에 네.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는데요. 네. 일단 저기 불편감도 느끼시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한 3기 정도 얘기 들으셨다. 그러면은 네. 지금이라도 네. 한번 어디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는지 좀 확인을 좀 먼저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예. 제가 진짜 어디 가서 이거를 제대로 예. 가서 예. 그래서요. 네. 이게 이제 작은 병원에 가시면 아무래도 이제 검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에 MRI라는 검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 MRI 검사가 가능한 주변에 전문 병원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절 전문 병원을 한번 가셔서 네. 검사를 좀 한번 해보시고 원인을 좀 보고서 그 원인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큰 치료가 해야 되는지 그거를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머니 정도 하시면 아마 연골판 파열 뭐 이런 것들 가능성이 많은데요. 관절염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간단한 치료로 끝날 수도 있고요. 네네. 예,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분이면 좀 이제 큰 치료 가시는데 어떤 수술하고 어떤 치료해야 되는지 예, 한번 좀 정확하게 보고서 전문가랑 상의해 보시는 거 예, 먼저 그래요.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단순히 통증 당장 완화시키는 임시방편만 하지 마시고요. 원인을 찾아라 하는 원장님 조언이셨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통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53세예요. 아이고, 53세.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 직접 네. 한번 설명해 주실게요. 네, 저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무릎이 어떻게 네. 불편하세요? 저는 오른쪽 무릎이 예, 예.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나 아니면은 서 있다가
자세를 이제 발걸음을 옮길 때 요럴 때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예, 아, 소리가. 소리가 나고 점점 이제 이제 아픈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점점 통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소리 나는 게 되게 그 예민해지더라고요. 조금 걸을 때마다 또 소리가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좀 예민한 게 혹시 움직이거나 걸을 때 소리 나는 소리가 소리가 나면서 아픈 걸 같이 느끼시나요? 아 그게 반복. 어떨 때는 느껴지고 어떨 때는 아, 아플 때도 있고요. 사실 이제 무릎에서 나는 소리는 대부분 힘줄이 지나가면서 나는 마찰음이라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그게 아닌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아픈 분들은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그 반월 연골판이 막 끼어서 낀다든지 뭐 그런 소리도 꽤 있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이면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냥 지켜보셔도 되는데 1년 정도 계속 쭉 아프셨고 또 크게 구부릴 때 아프시다. 아 이거 무릎 안에 문제 생겼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은 보통 이제 뼈에 관절염이 심하고 많이 진행된 분은 거기서 확인이 되는데요. 이제 초기인 경우는 거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꼭 MRI 검사라는 걸 좀 하셔가지고요. 아까 반월 연골판이나 힘줄, 관절 연골 상태 그 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고 아직 나이 한참 젊으신 분이라서요. 좀 제대로 된 치료 받으시는 거 예, 아주 중요한데요. 원인을 먼저 좀 확인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해서 하시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나요? 네, 그러세요. 저기 이제 음식으로 연골이나 무릎에 좋다는 것도 많이 있는데 영양제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영양제들이 너무 종류가 많아서 어떤 거를 정말 섭취를 해야지 이게 좋은 건지.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원장님, 경구로 먹는 영양제 요새 뭐 관절 뭐 튼튼하게 해준다 이런 것들 많거든요. 실제로 뭐 어떤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제 그 성분 중에 우리가 먹는 약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들어가는 영양제도 있고요. 네네. 뭐 좀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치료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래서 약으로 등재가 안 되고 보통 이렇게 식품으로. 보조식품이죠. 식품으로 등재가 돼 있어서요. 너무 맹신하는 거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 영양제는 그냥 영양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하다만 얘기 좀 마저 드리면은 일단 무릎 관절 연골 상태 그런 거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정말 전문병원 좀 찾으셔가지고요. MRI 검사 좀 꼭 해보시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영양제보다는 식사 잘 하시고 원장님 그렇죠? 운동 튼튼히 하시고 요즘처럼 해가 짧아질 때는 햇볕 보면서 산책 즐기는 것도 좋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비수술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무릎 관절 좀 더 튼튼하게 이제 겨울이니까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원장님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오늘은 좀 풀렸지만 갑자기 추워지고 눈도 내리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이 되다 보면 관절염 환자분들이 관절 통증 느끼고 환자분들이 많아지시는데요.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 관절 주위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근육이나 인대가 수축되면서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만 아파도 많이 아파지고요. 그리고 쉽게 부상을 당할 수 있어서 그런 건데요. 아무래도 이런 거 방지하시려면 미리 평소에 스트레칭 잘 해주시고 또 활동하시기 전에 따뜻하게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골다공증 같은 게 있는 분들, 무릎이 좀 불편하셨던 분들, 요즘같이 눈 내리고 나서 빙판길에서 쉽게 넘어지시는데요. 조금만 넘어져도 막 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지고 심하게 다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빙판 사고 조심하시고요. 아무래도 춥다고 방 안에 있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산책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은데 손 주머니에 꽁꽁 넣고 다니지 마시고요. 지팡이 같은 거 하나 짚으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건강 잘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지나가는 해에 참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도 역시 함께해 주실 거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올 한 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다양한 계획들 세우고 계실 텐데요. 모쪼록 새해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